연일 계속되는 영하권 추위에 댄스레 무덥던 지난 여름이 그리워지는 요즘이죠. 이럴 때 강렬한 태양과 속이 뻥 뚫리는 바다가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 특히 발리에는 좋은 컨디션의 개성 만점 숙소들이 많아 연인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.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발리의 대표 숙소 네 곳을 엄선해 소개해드립니다. 버카욘 정글 리조트. 발리 내륙 지방에 위치한 우붓은 푸릇푸릇한 자연의 매력이 살아있는 대표 관광지인데요. 우붓 시내에서 차량으로 30여 분 떨어진 더카욘 정글 리조트는 이러한 우붓의 매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대표 숙소입니다. 정글 숲속에 위치해 숙소 어디를 가도 마치 자연과 하나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, 특히 풀빌라 객실인 발리룸에서는 개인 수영장까지 마련돼 프라이빗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곳의 공용 메인풀은 SNS 인생샷 성지로도 유명한데요. 3단으로 나뉘어진 독특한 인테리어의 풀장은 숲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숙박객들은 사람 없는 아침 시간을 노리면 환상적인 일출과 함께 인생샷도 건질 수 있답니다. 발리 아야나 리조트. 발리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짐바라는 바닷가와 인접해 아름다운 일출과 신선한 해산물이 유명한 곳인데요. 발리 아야나 리조트는 짐바란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황홀한 절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27만 평 규모의 대규모 숙소로 타입에 따라 나뉜 3개의 동, 400여 개의 룸을 보유한 만큼 여행객들은 취향에 따라 객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신혼여행객들에겐 전용 수영장을 갖춘 빌라 객실이 인기입니다. 부대시설 역시 즐길 거리가 많은데요. 세계 30대 호텔바 중 하나로 인정받은 럭셔리바 락바는 환상적인 일몰 관광 명소고요. 10여 개가 넘는 숙박객 전용 수영장과 프라이빗 비치 등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니 꼭 방문해보세요. W발리 스미냑. 발리 중부지역에 위치한 스미냑은 발리의 청담동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행을 선도하는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요. 그만큼 좋은 컨디션의 럭셔리한 숙소들이 즐비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W발리 스미냑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숙소인데요. 발리의 스미냑 해변을 감상할 수 있는 오션뷰 객실, 초록빛 데크에 프라이빗 풀장도 갖춰진 풀빌라 등이 인기입니다. 스미냑 바다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수영장, 투숙객이라면 별도의 미니멈 차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치클럽 우빠 등 호텔 내 즐길 거리도 가득하니 호캉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. 물리아 리조트. 발리 남동부에 위치한 누사두아는 정부 주도하에 개발된 대표 휴양지역인데요. 그만큼 세계적인 호텔 체인 업체들이 입주되어 있는 지역입니다. 그 중에서도 물리아 리조트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춰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 숙소인데요. 이곳은 리조트 객실을 갖춘 물리아 리조트, 스위트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더 물리아, 풀빌라 객실이 있는 물리아 빌라 등 3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여행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요. 각각의 개성을 살린 6개의 야외 수영장도 있는데, 특히 석상이 양옆에 꾸며진 메인풀은 고대 신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발리의 한적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곳을 놓치지 마세요.